오늘은 저희 큰숲 드림교회 에스크 153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달 나오는 기도문이 되겠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기도로 보이는 성전을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소서. 또 이렇게 제목이 표지에 있습니다. 남겨보겠습니다. 첫 장에는 매달 우리가 읽어야 되는 8월 통독표 이렇게 매달 또 체크하면서 또 이렇게 영의 양식도 먹는 기도와 함께 영의 양식도 함께 먹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주일 또 기도문 주님만 예배하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주일이 되겠고요. 또 월요일, 오늘 월요일이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월요일. 광야를 지날 때 부족하고 모자란 현실만 보지 않고 주신 은혜와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주님의 돌봄과 지키심의 약속을 믿게 하소서. 따가운 햇볕과 엄습하는 추위를 불평치 않고 주신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큰 사랑에 의지하게 하소서.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을 지날 때 주님이 가녀린 저희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걷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밑에는 저희 교회 기도 제목, 매주일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넉넉히 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기도하는 또 화요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은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수요일 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은 신앙의 묘목을 심고 가꾸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금요일은 재물의 종이 아니라 청지기적 사명을 되새기는 또 금요일 또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토요일 영적 토양이 새롭게 바뀌는 토요일 또 이렇게 기도문이 이렇게 은혜롭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네, 뒤에는 우리 또 릴레이 기도표가 또 돌아가면서 릴레이하는 그 기도표가 이렇게 또 나와 있고요. 여기 뒤에는 나의 기도 제목 해서 또 이렇게 다시 결심하고 또 실행하기를 또 사모하며 또 이렇게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또 다짐이 되겠고요. 뒷부분에는 또 이렇게 탐스러운 또 포도. 저희가 포도나무처럼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또살수 없듯이 이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고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